안녕하세요, 새벽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생얼로 인사를 드리네요.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냥 무심코 찍어서 뭐 올리는 그런 셀카나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막이 메이크업 해주세요, 저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. 정말 감사하게도.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저의 일상적인 데일리 메이크업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먼저 이렇게 앞머리 롤을 좀꼭 말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요. 베이스를 시작할 건데 지금은 여름이잖아요. 되게 더워요. 되게 끈적끈적하고. 그래서 좀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,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름용 쿠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제가 뭐 여러 가지 몇개 써봤는데, 진짜 지속력도 좋고, 겉에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안에가 당겨요. 건조해요. 그래서 좀 그게 없는 쿠션을 좀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다가, 이번에 라네즈에서 나온 이렇게 포어 컨트롤 BB 쿠션, 여름용 쿠션이 있는데, 이거는 좀 안에가 촉촉한 것 같더라고요. 원래는 제가 파운데이션,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되게 잘 쓰거든요. 쿠션은 수정할 때만 쓰고, 근데 요즘은 좀 귀찮기도 하고, 이게 파우더 역할까지 하니까 훨씬 좀 화장이 얇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좀 최대한 얇게. 왜냐면 너무 덥고 찝찝해지니까.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베이스를 해줄게요, 일단. 아, 그리고 이마 할 때요.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좀 해서 툭 찍으세요. 그리고 이거를 펴발라야 돼요. 아니면 막 여기서부터 막 잘못 시작하면은 여기 막 머리카락에 막 붙고 막 이러니까. 좀 헤어라인 부분은 살짝 자연스럽게 어둡게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? 이렇게 베이스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눈썹! 하드 포뮬러는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? 워낙 유명하니까. 그리고 이거. 이거는 맥에서 나온 팔레트인데요. 이렇게 다 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들어있어가지고. 다 브라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. 여름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되게 좀 투명하고 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막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는 막 파란색 아이라이너도 쓰고 하는데, 대체적으로 보면은 딥하지 않는?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. 그래서 이 위쪽에 이렇게 누드톤 라인을 좀더 많이 써요. 먼저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. 음영을 줍니다. 똑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음영을 줍니다. 여기 아까 얕은 거랑 짙은 갈색이랑 좀한 번씩 이렇게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눈 가까이에 음영을 한번더 그라데이션을 주세요. 오, 자연스러운데. 근데 너무 펄 땡인 거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 것 같아. 여기 가운데 여기 펄이 살짝 있어요. 이거를 눈두덩이에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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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얇은 브러쉬로 살짝 밝게 해줍니다. 아이라이너! 제가 아이라이너 되게 정보 안 줄 때 있죠? 그 웬만하면 다 경선이 걸로 아이라이너 하는 거예요. 젤라이너. 제가 너무 이거만 쓰니까 질려하실까봐. 점막을 채워줄게요. 아이라이너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속눈썹. 제가 요즘에 속눈썹을 진짜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. 속눈썹을 붙이면 뭐 번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. 근데 또 요즘에 워낙 워터프루프가 잘 되니까
근데 어쨌든 속눈썹을 붙이는 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잘 붙이고 다녀요. 마스카라를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되게 이거는 추억의 라네즈 제트 컬링 마스카라. 아니 제가 가끔 제 영상을 보거든요.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막 실험한 영상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추억도다 가지고 이렇게 되게 옛날 아 1년 전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또 매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 사고 싶어서 샀어요. 여기도 근데 제가 눈썹 끝에 속눈썹이 잘렸어요. 제가 속눈썹을 붙였는데 임속눈썹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아 조금 다듬어도 내가 다듬으면 되겠지 이러고 제 속눈썹을 잘라버렸어요. 그래서 눈 끝에만 속눈썹을 붙여줄게요. 오늘은 좀 마스카라가 잘 돼서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행하다 보니까 임속 속눈썹을 붙여줍니다. 끝에만. 오!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했습니다. 예쁜데? 블러셔도 이걸로 좀 누디하게 투명투명한 느낌으로 갈게요. 네, 이렇게. 엄청 옅은 블러셔를 사용을 해주고, 입술. 입술은 투톤 립바, 투톤 립바 핑크 셀만 컬러를 사용해줄게요. 진짜 요즘은 이거 제 페이보릿 아이템이거든요.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앞머리를 짠!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! 제가 이 메이크업 부제를 얘기를 하자면 이정주 메이크업. 요즘에 맨도롱 똑똑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정주잖아요. 사실 제 본명이 이정주거든요. 많은 분들이 새벽으로 알고 계신데 제 본명은 이정주예요. 그래서 뭐 제 본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정주 메이크업 해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. 제가 드라마를 유심히 봤는데 메이크업이 별거 없어요. 되게 옅게 하고 피부 표현에만 그 강소라 씨도 약간 피부 표현만 좀 뽀송뽀송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되게 메이크업이 너무 옅어서 따라할 게 없는데 이럴 바에 진짜 이 이정주 메이크업을 하겠어 해서 오늘은 이정주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럼 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기왕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메이크업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브이로그나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 커피는 언제 나와?